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동주에서 윤동주 역할을 맡은 강하늘, 송몽규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2월 16일은 서시 아니면 별에는 밤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긴 윤동주 시인님의 서거 7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3월 7일 송몽규 독립운동가가 서거하신 날입니다. 겨우 28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독립운동가님, 두 청춘의 찬란했던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화 동주 보시고요, 저희랑 함께 두 분을 기억하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화 동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이라노마돈 오진수기가 이다니까! 렌달수기가 이다니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폐망뿐이라는 사실이 국가! 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